안녕하세요. 바둑기보 무작정 따라하기 19강입니다. 안녕하세요. 바둑기보 무작정 따라하기 수업입니다. 오늘은 60수까지입니다.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번은 소목이고요. 2번 하점, 3번 하점, 4번 하점입니다. 이 모양에서 흑이 선택한 수는 1, 2비전 이렇게 소목을 지킨 수인데요. 저번에도 한번 나왔었죠. 자, 5번으로 두었습니다. 백이 6번을 33에 들었습니다. 33에 들어오면 막는 거두 가지는 이제 아시죠? 이곳이나 이곳입니다. 오늘 흑이 선택은 7번으로 막았습니다. 백이 8번에 나오고 흑은 이곳에서 이제 선택을 하면 됩니다. 뻗는 수, 한칸 뛰는 수, 두 점머리 두들기는 수 정도만 생각하면 된다고 했었죠? 자, 오늘은 어떤 수를 선택했을까요? 한칸 뛰는 수를 선택했네요. 아, 그럼 백이 뭐 붙이는 수도 있고 이렇게 헤딩하는 수도 있다 했죠? 자, 오늘 수는 10번을 두었습니다. 자, 흑이 11번에 두었고요. 자, 그러면 이곳은 꼭 두셔야 됩니다. 이곳을 안 두고 가시는 분이 있던데요. 이곳은 두어주셔야 됩니다. 12번까지 두고 나서 흑이 먹거나 이걸 젖히거나 또 이곳을 젖힐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흑은 어떤 선택을 해도 되는데요. 흑은 보통 손을 빼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오늘 선택은 일단 손을 뺐죠. 이렇게 선수를 잡는다라는 느낌입니다. 선수를 잡아서 다시 백의 길을 33으로 들어갔죠. 그럼 흑은 100은 받으면 되겠습니다. 100이 14로 받았습니다. 흑이 15로 받고 나서 100은 이제 선택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할까요? 뻗을까요? 뻗어도 선수고요. 이렇게 떠도 선수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두 점머리를 두들기면 후수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자,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는 잘 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16번으로 두었습니다. 뻗어서 흑이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백은 손을 뺄 수도 있고 그곳을 계속 둘 수도 있습니다. 자, 17번 뒀으니까 이거는 석점머리는 두들겨야 되는데 보통은 이곳을 두들깁니다. 그런데 오늘 조금 다르게 한 칸까지 갔습니다. 18번을 뒀네요. 이거는 이렇게 해달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흑도 이 장면에서 선수를 잡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꼭 이렇게 두지 않아도 되거든요. 이 돌은 살수 있기 때문에 선수를 잡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19번으로 일자로 가버렸네. 자, 그러면 백이 이렇게 두면 흑은 살아야 되는데 일단 이 돌을 19번이 왔으니까 백도 어떻게 둘 것인지 해보다가 9자 떴네. 잘 쓰이지는 수는 아닌데요. 인공지능이 나오면서 굉장히 유행한 수죠. 이렇게 돼서 인공지능 수법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20번, 22번. 자, 이때 보통 2립 3전인데요. 자, 이 흑이 2립 3전을 이제 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이제 18번 이곳이 이제 부담스러워졌죠. 그러면 이렇게 딱 치받아 두면 되죠. 이렇게 24번은 두면서 보고 살아야 되는 모양입니다. 흑이. 그냥 이렇게 손을 빼두기에는 좀 힘듭니다. 자, 이렇게 25번으로 펼쳤습니다. 26번, 27번. 자, 이렇게 되고 나서 호구로 아주 튼튼하게 지켰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흑은 살아있는 모양이죠. 살아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흑은 이제 어떤 수를 선택해야 될까요? 갈 곳이 되게 많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커 보이고요. 이것도 좋아 보입니다. 어느 곳을 선택했을까요? 29번을 두었네요. 29번에 두었을 때 30번에 두면 끊어간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2단을 지칩니다. 이렇게 31번. 29과 31은 콤비라고 보셔도 돼요. 이렇게 두고 나니까 100으로서는 이곳을 단수치는 것은 논외입니다. 이곳을 단수치면 곤란하죠. 석점이 이렇게 잡힐 수 있기 때문에 이 돌이 살기 전에 보통 단수를 9번 쪽에 이쪽에 칩니다. 32번에 쳐서 이건 이을 수밖에 없죠. 있게 한 다음에 이 돌에 하나를 남겨두고 살아가는 모양입니다. 자, 그러면 29번을 잡아야 되겠죠. 29번을 잡아서 살아가면 되겠습니다. 이때 흑이 어떻게 뚫냐는 겁니다. 뭐 호구를 칠 수도 있고요. 지금은 축이 좋으니까 이렇게 제압을 하는 게 맞습니다. 32번을 제압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축으로 잡아둔 장면이죠. 자, 이렇게 돼서 일단락된 모양입니다. 백은 이제 다음 수를 어디로 뚫을 것인가 이제 고민을 또 해야 되겠죠. 이곳이 굉장히 이제 흑돌이 오면 좋아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갈라치기를 하나 선택을 할 수도 있는데 38번으로 뜨어서 먼저 집을 넓혀둔 장입니다. 이렇게 1, 2비전 하면서 이곳을 넓혔죠. 자, 그러면 흑도 이곳으로 가면 이곳을 뺏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백이 다가오는 수가 좀 좋죠. 자, 그러면 또 벌린 겸 이쪽에 커지는 것을 방해하면서 내 집도 지켜보는 것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39번 뜨니까 백이 이곳만 지킨다라 보면 이곳을 어떻게든 차례시나 차지날지나 뭐 이걸 할수 있는데 지금 이곳에 흑돌이 온다라면 조금 곤란하겠죠. 흑돌이 온다라면 점점 흑이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일단 치기를 했습니다. 40번으로 다가오면 공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곳으로 한칸 공격도 있고 이곳으로 한칸 공격도 있습니다. 자, 이쪽이 세력이라고 보고
이곳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이렇게 41번을 다가왔어요. 자, 그냥 쉽게만 보면 1, 2비전입니다. 그죠? 예, 뭐 공격당할 때 벌림 1, 2비전 가장 기본이죠. 그런데 하나 들여다보는 게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지금 들여다보면 이렇게 뚫 것이냐 이렇게 뚫 것이냐 물어보는데 이렇게 이어주죠. 43번 이어주면 이제 40과 42의 안정을 취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보통 이렇게 날일자로 많이 안정을 취하는 모양이라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백이 일단 안정을 취했어요. 계속 크기 이도를 공격하기보다는 또 뭔가 해야 되는데요. 집을 좀 넓히면서 백이 이쪽 방면에도 백이 오면 좋을 거예요. 그러면서 흙도 벌림 겸 집도 넓혀두면 이곳의 집의 넓어짐도 조금 방해할 수 있죠. 자, 45번을 뒀고요. 그리고 백이 어떻게 뚫까요? 백도 이제 이렇게 46번으로 응수타지를 해봤습니다. 저 흙돌이 많은 곳에 어떻게 살 것인가 한번 맛을 남겨보는 겁니다. 흙으로서는 이렇게나 이렇게 받을 가능성이 많은데 지금은 이렇게 받았습니다. 네, 47번을 뒀어요. 자, 그래서 백이 한번더 붙여보았습니다. 자, 이거는 맛을 남기는 수법인데요. 흙으로서도 어떻게 뚫 것인가 고민하다가 그냥 가볍게 보구자리 급소 이렇게 뚫고 그랬습니다. 백이 계속 이곳은 이제 맛이 좀 이렇게 남겨둔 거지 바로 어떻게 해보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백은 50번 조공뱅이죠. 네, 이 23번이 높으면 이수는 있습니다. 이런 수법은 자주 쓰여지고 있어요. 자, 이때 뭐 가장 쉽게 뚫는 방법은 치는 수입니다. 그냥 이렇게 눌러주는 수예요. 51번. 물론 이 수만 있는 건 아닙니다. 뭐 논문 저 쳐놓고도 하기도 하고요. 51번을 뚫으니까 100은 하나 저치겠죠. 52번 뚫으면 53번은 맞고요. 예, 단수 치고 이어주면 쉽게 넘어가 버립니다. 100을 바라는 건 흙이 이어주면 넘어가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줄 수도 있지만 흙으로서는 왠지 차단하고도 싶은 장면입니다. 굉장히 큰 자리입니다. 저 55자리는. 그러면 빵 때림을 하겠죠. 그러면 57번을 뚫게 되고 100은 58로 뚫어서 연결을 도모했습니다. 그러면 이 돌이 이렇게 불안하니까 단수를 쳤어요. 자, 이때 단수 친다고 이어주는 것은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단수를 쳤으니까 거의 이겨졌다 보고 백도 이제 이곳을 단속하는 마지막 60번을 뒀는데요. 입구자를 떠서 네, 단속을 했죠. 네,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집을 지키는 수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새로운 수는 좀 18번인 것 같습니다. 오늘 조금 새롭다라고 보여지는 수는 이제 18번. 네, 이 수가 조금 독특했죠. 그리고 나머지 수는 이렇게 잽한 방씩 던지는 건 사실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저런 수가 있다라는 정도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거고 여기서 접전도 조금은 다른 접전이 있었죠. 이런 거 정도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안정하는 방법도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 한번 2초 간격으로 한번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1번의 소목이었죠. 2번의 하점이었고요. 3번 하점, 4번도 하점이었어요. 두 칸으로 지켰어요. 네, 두 칸으로 이렇게 지켰고요. 네, 그 다음 3, 3에 들어왔죠. 3, 3에 들어오니까 막았습니다. 백이 밀고 나갔고, 이 장면에서 9번을 뒀죠. 그러니까 헤딩 막았고, 젖힌 데까지입니다. 12번 젖히고 나니까 네, 13번, 다시 한번 3, 3에 들어왔었죠. 네, 14번을 막았고, 15번을 밀었을 때 백이 16번 뻗었습니다. 17번 밀고 나왔죠. 자, 이때 약간 다른 수, 18번의 수법이 나왔다라는 거 정도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19번 왔을 때 20번, 21번, 22번을 한칸 띄는 거, 이것도 자주 쓰여지고 있습니다. 자, 23번 높게 떴습니다. 자, 23번 헤딩. 자, 이렇게 해서 젖혀서 이렇게 안정을 취했습니다. 여기. 입고 나니까 백도 튼튼하게 호구로, 네, 보통 튼튼하게 호구로 지켜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럼 29번 젖히고 30번 막으니까 2단 젖혀왔죠. 네, 이 모양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32번으로 잽 한번 날리고, 자, 3, 3번 이었을 때 살아두었죠. 3, 4번으로 단수 잡고, 축으로, 축이 좋으니까요. 32번 축으로 잡아두었습니다. 38번 2칸 벌림으로써 집을 넓혔고요. 네, 39번 자리도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40번 갈라치기 왔을 때 공격, 41번 들여다보고 이었을 때 네, 이렇게 안정했죠. 이것도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45번은 넓혔고요. 46번으로 어떻게 받는지 물어봤고 다시 붙였죠. 그때 안심하게 이렇게 혹으로 당하게 지켰습니다. 자, 50번 이거 참 요런 모양 꼭 봐두시면 좋습니다. 50번에 이렇게 침입하는 수 한번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3번 단수 쳤죠? 네, 이때 이겨왔고요. 이기지 않았죠, 참. 네, 55번은 빠졌고 56번을 다단수 쳤을 때 막았고요.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단수 치고 네, 60번으로 이렇게 집을 지킨 데까지입니다. 어떻습니까?
기억이 나십니까?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둑은 사랑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